58호 종목입니다. 58호. 자, 동종목은요,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재무구조가 아주 좋고, 미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상승세를 계속 꾸준하게 그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이미 동종목은요, 바닥 분석가 3,200원입니다. 3,200원. 3,200원이면, 자, 이 구간이죠. 자, 이것보다 더 싸네요. 2012년도입니다. 3,200원.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도 지금 중장기 홀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상승 1파 한번 끝내고 지금 상승 2파 후에 조정장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저희 카페에서 완전 바닥 분석가 3,200원에 매수 의견 드린 거 분석 시황컬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추가 상승장입니다. 추가 하락이 왔습니다. 이제 재발락이 올 구간입니다. 자, 상승장이 다가옵니다. 매수하실 분은 진입하십시오. 바닥 분석가 3,200원, 100% 상승 후 조정장입니다. 추가 반등장이 다시 옵니다. 홀딩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시황 분석을 내려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3,200원대에서부터 지금 100%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상승 후 하방 압박을 받고 지금 조정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 구간에서 주가가 241선에서 1차 한번 매수 대응하시고 이 주가가 4,300원대 여기까지만 밀리면 이건 사실상 거저 주워 먹는 겁니다. 싸게 주워 먹는 구간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까지 쉽게 빠지지는 않을 텐데요. 자, 아주 확률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지금 성급히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지금 주가가 하방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성급히 진입 들어가지 마시고, 자, 241선을 깨고 내려오는가 아니면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타는 거를 확인하고 진입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동종목은요. 동종목은 재무구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동종목은 석유화학 제품, 에탄올, 뭐 아세트알데히드, 초산에틸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임대 용역업도 좀 있고요. 대주주 물량이 약 50%에서 60% 가까이 되고요. 영업이익을 들어가서 보면 6년 연속 10년 이상 계속 흑자 지속인 종목입니다. 자, 현금 흐름은 당연하게 빵빵하기 좋고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산의 값어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유망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는 이 금액대는 거의 한 반토막대에서 매수를 들어가시게 되는 건데, 자, 여기 4,000원대에서 들어가면 완전히 반토막이 넘는 겁니다. 자, 6년 연속 흑자 지속에 이 구간까지 빠진다면 지금 2014년도 11월 달인데 여기 4,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과거로 회귀하는 거거든요. 올해 초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은 반년 넘게 지금 10개월 가까이 홀딩할 수 있는 매수해놓고 홀딩하는 금액대에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거저 주워 먹는 거라는 거죠. 기회비용이라는 거 절대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쉽게 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자, 상승 후에 거의 100% 가까이 올랐다가 자,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다시 받으면서 주가가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241선을 깨고 내려가면 덥석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자, 이 구간대에서 한번 진입을 들어가거나 여기까지 안 밀리면 무조건 241선 근접가에서 한번 근접가나 고 이하대 잠시 이렇게 밀릴 수 있거든요. 자, 요 구간대에 한번 진입을 1차 한번 했다가 주가가 밀리면 여기는 굉장히 싸게 사는 겁니다. 회사 내용이 워낙 좋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목 변곡점 전환 종목의 조정장을 끝내고 다시 추가 반등권이 올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서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수익권이 나는 거고 이제 6,000원대를 돌파한다 그러면 수익권이 점점 아직 크게 커지는 구간이죠.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을 자,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